1등 2분 25초, 1등 2분 21초, 1등 1분 48초, 1분의 18초, 1분의 18초. 가속코어 강화, 니트로 직선 코스로 강화, 시야시 높이 조정, 전방 캠버 땡겨주고 후방 캠버 땡겨주고. 에이스레이서 S3 시즌의 열림에 따라 플레이어들은 분주하게 레이싱을 연습하고 차량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에이스레이서 새 시즌이란 그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무대죠. 에이스레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다들 이렇게 열심히 달릴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자동차가 굶기가 있는 혁신적인 모바일 레이싱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슈퍼 레이서가 되어서 스피드 테스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전설적인 제조업체의 다양한 실제 차량과 다양한 맞춤형 가상 자동차도 있죠. 아니 심지어 불도저까지 있는 모습, 공중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키면서 니트로를 연장시키는 사이클론 차지, 가속과 동시에 저절로 운전이 되는 블레이드 러너. 아무리 코스가 험난해도 이 차량만 있으면 정확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서 가속하며 우리 팀원들에게 궁극기 에너지를 보충시켜주는 미래 차원. 일정 시간 동안 최고 속도가 상승하며 초당 대량의 니트로가 충전되는 울트라 차지.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궁극기를 통하여 스피드 레이스에 전임하고 레이스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스릴을 즐기고 경쟁을 시작해봅시다. 자, 더보기라는 링크를 통하여 에이스 레이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지금 새 시즌이 열려서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부터 보고 갈게요. 에이스 패션 페스타.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러분들 신규 레어급 패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돌아가네. 여러분들 여름 이벤트는 지금 챙겨놔야 돼요. 지금 못 챙기면은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바로 입어볼게요. 오 뭐야, 마이갓 마이갓. 와우,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걸 하고 있다가 메인 화면으로 나오면은 이 시네마틱 영상이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오직 이 패션만 이런 모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복장을 입고 있으면은 게임을 시작했을 때 특별한 모션이 나와요. 오! 일단 인게임 준비 화면에서도 이 서핑보드를 타고 오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드를 타고서 등장.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죠? 아주 좋아요. 바로 달려볼 건데 이번 시즌 신규 맵인 에어포트 하이웨이 그리고 협곡 횡단을 달려볼 겁니다. 협곡 횡단 신규 의상에다가 오픈카를 타고 달리는 거지. 출발. 이곳이 신 맵인데 굉장히 시원해요. 이 경치 보세요. 그리고 지금 동굴로 진입했고요. 오, 이 네온 효과 굉장히 이뻐요. 여러분들 맵 자체가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동굴이다 보니까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와, 저 폭포 보세요. 저기 여기까지 오시면 미션 클리어. 협곡 횡단 같은 경우는 커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가속이 도움이 되는 차 로켓폭스 이거 한번 타볼게요. 여기서 궁극기 발사. 오, 이 동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 로켓폭스를 타시면 시원스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니산 GTR 같은 거 이거 타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자, 궁극기 발사. 니트로 터보 아니면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궁극기를 굉장히 자주 쓸 수 있는 자동차예요. 다시 한 번 궁.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 맵에서는 에스턴 마틴이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궁을 쓰면서 달리는 거야. 이번에는 에어포트 하이웨이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오 뭐야, 맵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네요. 뭔가 뻥 뚫려 있습니다. 커버 니트로. 오, 근처에 거대한 비행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속도감이 굉장히 좋아요. 블레이드 러너라 쓸 수 있는 M4를 한번 타볼게요. 여기서 궁. 편안하게 갑시다. 이렇게 급격한 커브도 순식간에. 아, M4가 좋네. 어? 저는 여기서 M4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지만 저는 얘를 일단 추천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밑에 전시관이라고 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생겼어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에이스 레이서 거대한 건물이 보이고요. 이거 제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은 전시관이란 곳이에요. 이쪽에 제 자동차를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가 상당히 크네요. 한번 돌려볼게요. 쭉쭉쭉쭉.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할 수 있어요. 뛰거나 걷거나 움직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액션도 취할 수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타이어 반갑습니다. 지금 주차 자리가 4개까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딴 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 여러분만의 전시장을 꾸며보세요. 여기서 간단한 조작도 할 수 있어요. 라이트 켜고 문장 열어. 그렇지, 스킬 모션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니트로 효과. 오, 그냥 여기 있는 버튼들을 하나하나 다 눌러볼게요. 초대장 발송. 아 뭐야, 아유, 아 모르고 전체 공개했는데?
아니 여러분들 제가 모르고 월드 초대를 보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점프로 뛰어보겠습니다. 반가워요. 편집은 뭐지? 아 여러분들 여기다가 테이블 같은 것도 심지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트 자리가 있다고? 해커 기계식 주차 자리 미끄럼틀 드럼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거를 다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풀 파티장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치도 바뀌고 요트 자동차 에이스 레이서 시즌3가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보기란에는 링크를 통해서 에이스 레이서를 무료로 설치하세요. 캐릭터를 만들고 좋아하는 레이싱카를 선택하고 다양한 궁극기를 체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에이스 레이서 공식 SNS 계정으로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감사합니다.